이 여자가 대체 뭐하길래! 이젠 더 이상 자네에게 짐 빚은 없네. 우리 성군은 지금 어디 있느냐?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서 찾는 즉시 죽여라. 저기 동굴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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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오? 저 아이들 아버지입니다. 포졸들도 같이 있는 것을 보니 민치 형 그자가 물러간 듯 싶습니다. 먼저 가시죠. 안 됩니다. 지금. 지금과 지금 당신 입장이 곤란하실 거예요. 아, 그래도. 어서 가시오. 어서. 꽃잎도 그댄 가고 시간을 넘어 그 무엇을 빌어 가여운나 달래주려 왔나요 해가 지고 달빛이 드리우며 저 방짓도 그대가 신시부인이라니? 부인! 아, 부인!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부인, 괜찮으시오? 부인! 부인! 아, 이게 뭘 그래? 부인,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괜찮습니다. 아, 몸이 다 얼었네. 잠깐만. 이거. 이게. 갑시다. 빨리 집으로 갑시다. 갑시다. 아, 이 사람들은 평소 나를 따르던 포졸들인데 오면서 비정근들 다 물리치고 긁어 온 거요. 허풍쟁이, 허풍쟁이. 많은 목숨 보내고 여태 살았던 그 아씨를 만나서 양육하는 도를 전하란 뜻이었나 봄. 그 비밀을 꼭 캐내서 문평사 구려 꼭 떠서 만들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아씨, 이게 뭡니까?
고려지 비법일세. 고려지 비법이요? 잘은 모르겠지만 고려지의 제조 비법이 담긴 것이 분명하네. 그럼 이걸 풀면 제대로 된 고려지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저기 부인, 이 팔봉할배는 또 누구고 운평사 고려지 수수께끼 비법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인? 죄송합니다 서방님. 먼저 집에 가 계시면 나중에 자세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합니다. 부인! 아 정말 진짜... 불러 계시옵니까 전하? 다친 것이냐? 예. 하마터면 전하가 아니라 염라대왕을 먼저 알아낼 뻔하였으나 전하의 보살핌 덕분에 무사하였습니다. 전하, 민치은 그자의 죄상이 명명백백하거늘 어찌하여 그자를 방면하신 것입니까? 고려지는 어찌 되었느냐? 전하, 지금이라도 다시 민치형을 수포하라는 영을 내려주십시오. 그자는... 고려지는 어찌 되었냐고 묻지 않았느냐? 경합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잊지 않았을 터이고. 고려지는 경합이를 명칙사에게 반드시 바쳐질 것입니다. 전하, 고려지 문제가 화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민청 그자를 처벌하는 일은 그보다 더욱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청 그자는 무엇이 크고 중요한지는 과인이 판단할 것이야. 요이성군,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착오 없이 수행하면 되는 일이다. 민청도 그리할 것이고. 전하, 그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조선의 기강이 바로설 수 없습니다. 마땅히 민청을 조선이 무너지기 전에 과인의 용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하, 내가 민치형을 풀어준 것은 그자가 종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에게는 고려지를 만들어내는 자가 충신이야. 민치형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고려지를 만들어낸다면 다 용서해 줄 것이야. 다! 전하, 이조참의 민치형이옵니다. 들라하라.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민참이, 너의 처벌은 잠시 미루어진 것일 뿐 사면이 아니다. 이를 잊지 말고 명심하라. 예 전하. 의성군과 민참이에게 명한다. 닷새 후 경합의 자리에서 누가 과인의 충신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누구든 고려지를 만들어낸 자가 과인의 충신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사사로운 일로 분란을 일으킨다면 이는 과인에 대한 도발로 간죄에 결코 못 가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의성군은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저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민치형을 처단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풀어주고 심지어 죄를 용서하겠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의성군, 벽에도 귀가 있는 곳이 거릴세 언성을 낮추시게. 몰랐는가? 전하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셨네, 재위기간 내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해보려다 반대에 부딪히면 이것을 내치고, 저것을 해보려다 부딪히면 미련도 없이 버리는 분이 전하일세. 조광조도 김한로도 다 그렇게 버려졌지. 그들과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민치형은 정치나 개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저 물에 매일 뿐입니다. 그런 자를 감싸시다니요. 원래 임금의 귀는 좌우 각각 다른 소리 듣게 되어 있다네.
두 소리가 같을 때에는 서로 상충되어 아무 소리도 못 듣지. 그러다가 한 목소리가 커지면 그땐 그 목소리가 아주 성가시게 되지. 자네 목소리가 좀 컸었던가? 의성군, 남귀인을 조심하시게. 조정을 충신으로만 채운다 하여 군왕의 권좌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충신과 간신, 청백리와 담간우리를 적절히 경쟁시켜야 용상이 견고해집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로 귀한 말을 하나, 그 결과는 일파만파라네. 무공이 형아, 명월하 유수, 만추리 미소. 아씨, 날이 깨서 벌써 나가셨나 본데요? 아침도 안 드시고. 아직 금태를 뚫는지 알아? 그래! 뚫렸다! 왜? 뭐 이년아? 술 파는 년이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연료문이라도 세워줘! 그래! 죽여라! 야, 이년이 죽여! 죽여라, 이년아! 말로 하시오, 말로! 이건 또 뭐야? 무슨 일인가? 나으리! 나으리? 또 일이 안 와? 일이 안 나와, 이년아! 이게 무슨 냉패형 연약한 명인네한테 남자네들끼리 모여서! 니놈이! 이녀 기둥 서방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말을 해도 참,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연약한 여인네를 남자들이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오. 됐고 이 요망한 여인이랑 붙어먹지 않았으면 그만 가시오. 나 지금 눈에 별이 없어. 어? 아니 이번 시간 이거 좀 해봐. 모공이 형아, 점은 허공에는 반딧불이 두 개, 명월하 유수, 밝은 달 아래에 흐르는 눈. 아까부터 계속 중얼거리시는 글씨가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십니다. 절구도 안 맞고 아분도 없고, 그렇다고 배율도 아닌데요? 시가 맞긴 합니까? 그러게 말이다. 참으로 이상한 시로구나. 얘들아, 어여먹고 오늘은 이엠이랑 작업장 가서 일손 좀 돕자. 예? 어서 먹어. 또요? 나 잠깐만. 밥 먹고 가요. 웬 종일 남의 국밥만 말하는 여태 빈속이요. 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드셔요.
피한다. 대체 어찌 되었단 말인가? 다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송구하옵니다. 들어오게. 이게 무엇인가? 나리 빅땅을 드나들며 무산애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던 흑모란. 그 흑모란의 전모가 이것이란 말인가? 기적이 왜? 너의 판단을 흐르게 한 것이 무엇인가? 너의 정신줄을 뒤엉키게 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다? 살려주십시오. 내 소유물이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절구도 없고 아분도 없고 배율도 아닌데 시간이라면 이게 도대체 뭘까? 아분이라 화수 소금토 목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가 들어가야 되네. 나도 그게 이상하오. 아 화수 소금토 화수 이 화수 목금토야 되는데 이 강두자는 성길 소자가 아니오. 어인 일이십니까? 아, 저 경합이 코앞이라 이 종이 지방들을 돌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는 중이었소. 아, 조금만 참으셔요.
곳은. 아, 이제 좀 움직일만하오. 괜찮소. 어, 스승님. 어, 그래, 일로 와.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냈느냐? 예. 아, 비익당으로 같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장 급한 일이 그 선실을 풀어내는 것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어머니. 비익당엔 없는 책이 없으니 그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백직장도 맡으면 낫다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다른 선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어머니. 비익당에 가요. 내노라는 인재들만 모인 자리 아니었는가? 용두의 회원에 장안의 제일이라는 자들이 어찌 쉽게 하나를 풀어내지 못하는가? 평천 다리 위에서 말 앞을 가로막고 나섰던 당돌한 참과 욕망과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 날것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지금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그 욕망과 분노는 오직 정삼품 숙부인 휘음당의 것이어야만 한다. 천한 주막집 단련의 복수심 따위가 섞일 자리가 아니란 뜻이다. 네가 쫓던 고려지 비법이 담긴 양료 관음도는 내 손에 들어왔다. 네가 살아남을 길은 그 속에 담긴 비법을 캐내어 그들보다 먼저 제대로 된 고려지를 만드는 것이다. 너의 노리개가 되어주마. 지금껏 그리 살지 않았더냐. 뭣들 하는가? 반드시 풀어야만 해. 아이고, 이거 또 왔구나. 어? 아, 신동입니다. 자, 자, 써보거라. 어디 보자. 그렇지. 이건 나무목입니다. 그렇지, 나무목. 아이고 참. 우원 요시도, 우원 절구도 아닌 다섯자 다섯구란 참으로 이상한 신이다. 그러게나 말이다. 여지껏 이런 형식의 신은 내 처음 본단 말이야. 아이고 참. 어, 그쪽에 저 해강시집 있으면 좀 건네주겠어? 이 형식이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이 고시들은 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 그 제나라 무죄 이전의 것들을 찾아보시오. 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병조 무비사의 정량이 들었습니다. 병조 참의 직속이랍니다. 군호를 만들어내는 자이니 풀어내는 데에도 분명 실력이 있을 겁니다. 틀이라.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틀에서만 갇혀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틀에 갇혀있다. 만약에 시를 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파자는 어떨까요? 제일 쉬운 방법부터 다시 시작해봐야겠습니다. 그렇소. 우리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지 모르겠소. 맞아요. 파자, 올커니, 그걸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느라. 맞아요.
맞아. 어렵진 않을 듯 합니다. 그런가? 모공 이형화 모명만 있네. 모월림만토 화수소금토 화수소금토. 어? 여기 일, 월, 해와 달도 있습니다. 명리학에 음양, 오행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목자만 빼고요. 이 목이 없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소. 어머니! 뭐야? 제가 썼습니다. 그래. 어머니, 나무가 두 개면 수풀이 된답니다. 그래. 나무가 두 개 모이면 수풀림. 나무가 두... 나무. 나무가 두 개. 나무가 두 개. 수풀림은 수풀이 아니라 두 굴의 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종이를 만드는 재료와 관련된 듯 싶습니다만, 이 시 안에 있는 음양오행 중 목토일과 금의 사람인변을 가져와 합치면 박나무를 뜻하는 저자가 됩니다. 박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박나무와 다른 종류의 나무가 하나 더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무라. 남은 월화수가 합쳐지면 어떤 나무가 되는 거지? 그런 글자는 없는데. 잠깐. 나무가 둘이면 잎도 둘이라 모공이형화. 저물모에 불초변이 있고 이자가 있으니 월화수에 이를 합치면 등나무 등. 맞아, 등나무 등. 다들 듣거라. 하루빨리 등나무를 구해와야 한다. 최고 품질의 등나무를 베어 여기에 섞어야 한다. 알겠는지? 예! 아이고, 멋있어 말고 얼른 왔는 그러니까. 그러다 어느 언니 하더라고. 말이오. 우리 애간장을 녹인 등나무 아니야, 등나무.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등나무가 비법? 비법이 등나무? 등나무. 최상의 등나무를 섞은 것이 혹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등나무예요! 등나무! 등나무! 비법이 바로 등나무! 여기도 등나무네. 등나무 건지기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나무와 등나무를 섞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두 나무를 섞는 비율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니 가장 적합한 비율을 찾는 것이 진정한 고려지를 만드는 비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한지의 주재료는 당나무니 등나무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허니 국에 간을 맞추듯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아이고, 이 경합이 코앞인데. 그러니 해보고 또 해봐야죠. 이 작업이 얼마나 반복될지 모르니 여러분은 계속해서 곤죽을 만들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든 해보자고. 정말입니다요. 등나무가 비법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달려온 것입니다요.
같은데 이미 알고들 계시는. 살려주십시오. 신씨의 부인은 절대 고려질 제출할 수가 없다. 무슨 수를 쓰든 신씨가 못 나오게 해야 한단 소리다. 무슨 수를 쓰든. 이게 뭡니까? 제가 그동안 주상 전하의 영을 받들어 내사한 조정 신료들의 부정에 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나라의 조정 대신들이 부정한 자로부터 20여 년에 걸쳐 막대한 양의 뇌물과 이권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라면 이조참이 민치형입니다. 그 자로부터 부정한 뇌물을 받지 않은 조정 대신들이 없다시피 하더군요. 특히 조정에 중출할 중신들께서 더 그러하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상 전화를 아련하고 이 보고서를 제출할까 합니다. 어휴, 이런 건. 하지만 한편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80번은 넘은 것 같은데. 아니 조용히 하고 검사하고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정도면 된 듯합니다. 승산이 있어요. 광택과 윤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왜 이제 나와서 우리 손을 그렇게 썩겠다냐. 손 때문에 나도. 아씨,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지를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지치지는 말아요.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도 날 바라보게만 할 거면 저는 그때 왜 다시 돌아봤나요. 왜 그댈 사랑하게 해요. 왜 그대 곁에만 날 머물게 하나요. 나 사랑 아니면 또 그게 아니면 돌아설래요. 왜 그댈 미워하게 해요. 왜 그대 원망하게 하나요. 이런 그대가 싫어. 경합에 참여하러 온 각 지방들은 고려지를 제출해 주시오. 예인지마. 참고구나. 그렇습니다. 장원 지물전이세. 지금까지 접수한 자들 중에 신씨 부인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노고가 많군. 잘 처리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종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이 민생에 치중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어째 다들 남의 얘기처럼 하십니다. 이 경합이 끝난 뒤 조정의 피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뭐이? 쥐새끼 같은 놈들. 아니, 자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고려지 경험날이잖아. 빨리 빨리. 1차 서류 심사와 견본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한 지방 업체들이 모두 10곳이었으나 한 곳은 기권을 하였고 또 한 곳은 물량을 채우지 못해 2차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최종적으로 경합에 참가할 지방은 여기 모인 8곳의 지방입니다. 아이고, 빨리들 들어와. 운동인들이 그렇게 무거워서 해야지. 조지사에 납품할 종이는 가장 중요한 실록 편찬의 용도로 쓰입니다. 실록 편찬? 아, 실록 편찬을 써야 돼. 천년 만년 만대에 이어져야 하므로 종이의 질이 튼튼하고 질겨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인지방 불통이요. 성심지방 불통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전주지방 통이요. 두 번째 예선 심사는 목판을 찍어내 종이의 질과 내구성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경합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지루하진 않으신가? 아닙니다, 전하. 조선 문물에 관심이 많기도 하거니와 제 눈으로 직접 고려지 경합이라는 것을 보고 싶어 온 것입니다.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구만. 오늘 경합에서 반드시 질 좋은 고려지가 나올 것이니 공무라 생각지 말고 즐기시게. 예, 기대하겠습니다. 목판 인쇄 실험을 통해 마지막 예선 과정을 마쳤습니다. 논의 끝에 최종 경합을 벌일 두 곳이 결정되었습니다. 장원 지물전의 대표는 앞으로 나오시오. 또 한 곳, 양류지소의 대표도 앞으로 나오시오. 양류지소의 대표자는 앞으로 나오시오. 접니다. 전현이 어떻게... 분명 종이를 다 태웠는데 어찌 된 일인가? 제가 바로 양류지소 대표입니다.
옆에 내가 입만 살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라 그리 바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남편이 마누라 보러 왔는데 무슨 일이냐니. 그깟 가짜 금강산도에 수십억씩 쏟아붓느라고 바쁘셔? 누가 그딴 소리래. 국보급 문화재야 금강산도는. 나도 귀 있어. 왜 이래? 설령 백만분의 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시끄럽고! 무조건 우리야. 알았어 옆에 내야. 수십억씩 쏟아붓는데 가짜라도 무조건 진짜 만들라고. 진짜라니까 그러네. 이런 씨. 이 일 갖고 내 목줄 조를 생각 하지도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비자금 세탁 리스트, 최근 알텍 컴퍼니까지. 이 년이 진짜. 주가 조작으로 줄줄이 나자빠진 투자회사 개미 투자자들 벌떼처럼 일어날걸? 내가 가진 이중장부 다 풀면. 야 준비해. 너 미쳤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금강산도와 그 증거가 되어줄 고서까지 제가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걸 나한테로 가져온 거지? 진본 금강산도 갤러리선에서 발표하시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수십억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겸허히 실수를 인정, 가짜 금강산도를 소각하는 퍼포먼스와 동시에 진본 금강산도를 세상에 알리세요. 잠깐의 소란이야 있겠지만 진실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다 칭송받게 될 겁니다. 안견의 진품을 소장한 미술관으로서 갤러리 선의 위상은 더없이 높아질 거고요. 결코 손해보는 게임은 아닐 겁니다. 금강산도로 국보 추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법 대출받은 그 금강산도가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갤러리선, 그 뒤에 선진구로 비리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야. 이중장부? 오케이, 찾았어. 금강산도 전시 내려.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가짜 금강산도로 중간에서 얼마나 처먹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처먹었냐고 중간에서! 오, 이 개가 동작 와! 어휴, 아우 저 새끼를 팍도 버릴 수도 없고 진짜. 절 호출하신 이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호출한 이유? 나 장사치야. 이 손해보는 거래는 절대 안 한다는 뜻이지. 응? 가짜 금강산도로 네가 얼마를 헤쳐먹었든 간에 그 이상을 토해내면 돼. 감정원에서 써드렸고 대출도 수백억 받으셨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거래였던 것 같은데요.
그 뭐야, 안경 말고도 옛날 화가들 또 많잖아. 김홍도, 정선. 야, 그것도 뭐야? 어, 장승업이. 뭐 그림 놓고 대출 받는 것도 나름 블루오션이랄 수도 있고. 뭐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별거 아니야. 안 그래? 와, 대박. 서진이 집 비우면 안방 좀 털어봐. 예? 네? 분명히 거기 뭔가가 있어. 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아, 뭐해? 아, 빨리 가자, 형. 쫄려서 안 되겠어. 야, 잠깐만. 왜? 야, 금, 강, 산, 도, 맞지? 어? 어, 진짜? 금강산도. 서 선생님, 내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조교로 3년, 석박사 7년, 교수님 밑에서만 꼬박 10년. 10년을 허송 세월했죠. 그 시간 내가 책임져 준다. 또 무슨 장난을 하시게요? 왜 이렇게 사람이 뾰족해? 경험치죠. 교수님 밑에서 배운 게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 그래. 일정 부분 나도 통감을 해. 누가 아니겠어. 그동안 선생이 참 많은 일을 겪었다. 나도 느낀 바가 커. 재능 있는 사람 너무 매도한 건 아닌지. 역겨운 자식. 평생 교육원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어때? 평생 교육원에 자리 하나 마련해준다는 게 녹음이 필요한 얘긴가요?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같이 녹음하죠, 그럼. 껐어. 마음에도 없는 말은 그만하시고 본론만 얘기하세요.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 한번 해보자. 서지은이, 갤러리 선 관장실에 뇌가 썼어. 내 금강산도를 가짜로 만들려고 대체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거야? 관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인간 말이야, 각자 패를 쥐고선 인생이란 도박판에서 살고 있지. 머리 나쁜 인간들은 둘 때 안 둘 때 구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개털된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그런데 말이야, 다 털리고 난 다음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지. 글쎄요, 누구 패가 더 좋은진 끝을 봐야 알겠죠. 서지은이 네 패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후회 안 하나? 절대로. 헌원장의 금강산도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서지윤이가 고서 번역 부탁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했었지. 예. 혹시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누구 패가 더 좋은진 끝을 봐야 알겠죠. 교수님, 전화 들어옵니다.
서오비서. 금강산로 전시를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DH은행으로 무진동차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알았어요. 차 준비해. 예. 어차피 불리한 판이면 엎어버리면 되는 거야. 야, 그 뭔 개소리야? 진본이 나타나다니. 관장님께서는 회장님의 금강산도는 버리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미 금강산도 전시 내렸습니다. 그걸 왜 내려? 하인 망할 놈이 없었네.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을 했건만. 야, 금강산도에 걸려있는 돈이 500억이라고. 500억. 그 그림을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은 가만히 있겠어? 하이 말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회장님, 감정서만 써달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화살을 돌리시는 겁니까? 앞으로 거래할 일 많으니까 서로 감정 상하는 얘기는 꺼내지 마시죠. 야, 너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야? 내가 너 총장 만들어주려고? 해서야 합니다. 뭐? 금강산도 진본 뺏어야 합니다. 뺏어? 진짜가 없어야 가짜를 진짜라고 우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 9시 DH은행으로 무진동차가 간다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아우, 내가 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너 얼른 들어가. 친구 잘못 만나 잘렸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 유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상현아, 잘할 수 있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출발합니다. 네. 몽유도원도 이래 최초로 나타난 안견의 금강산도. 갤러리선의 마지막 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선배, 해결되는 일만 남은 거겠죠? 에이, 떨지 말아요. 아, 내가 떨리는 건가? 우리가 해낸 거예요. 이걸로 민교수 잡는 거예요. 어? 이쯤에서 좌회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왔습니다. 쟤네들 뭐야? 민교수야. 뭐하는 자식이야 이 새끼들아. 이거 다 뭐예요? 야, 남쪽아. 남쪽아. 금강산도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탐험한 그림 애초부터 나오면 안 되는 그림이었어. 평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요. 저 여인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박유물이 이상해.
뭔가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겉돌고 있어.